먼저 이번 DMZ 평강제 국제포럼의 조직위원장이신 성경융 경제인문사회 이사장님의 환영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좋은 행사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DMZ 평화경제국제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 해외에서부터 한국을 방문해 주신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님,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님, 유키오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님, 오치르바트 푼살마긴 전 몽골 대통령님, 안드레이 비스트리츠키 러시아 발다이 클럽 이사장님,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 소장님, 에젤 토예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많은 글로벌 싱크탱크의 기관장님들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지식인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까지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금년 6월 말 판문점에서 극적으로 이루어졌던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하여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미 사이의 관계 회복이 매우 중요하며 한일 관계 역시 정의에 기반한 평화 회복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새로이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DMZ 평화경제 국제 포럼도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글로벌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한 시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계가 같은 목소리로 평화를 노래하고 요구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염원을 외면할 수 없을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포럼은 대한민국의 국책연구기관들과 세계의 여러 국빈들, 주요 글로벌 띵크탱크 기관장님, 그리고 세계 유수의 지식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정치, 외교, 안보, 환경, 농업, 산업, 과학기술, 교육, 인적자원, 국제협력, 여성, 법제, 형사정책, 그리고 동아시아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화경제와 한반도의 번영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모쪼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추진이 전 세계의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큰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